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타가 개발한 Git 버전 관리 도구인 세플링에 대해 소개하고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문서현입니다. 순서는 세플링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에 세플링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Git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있다면 세플링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플링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해야 할 것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이는 뒤에 세플링 설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부가적인 다른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별도로 설치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플링이란 페이스북 회사인 메타에서 직접 개발하고 사용 중인 Git 지원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버전 관리는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현재 버전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도구에는 Git과 GitHub가 있고, 이 둘은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메타에서는 10년을 들여서 자신들만의 Git 버전 관리 도구인 바로 이 세플링을 개발하였습니다. 세플링은 Git과 Mercurial과 기본적인 컨셉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레포지토리를 이해하는 워크플로우나 커밋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 실수를 복구하는 방법 등등이 더 쉽다고 합니다. 메타에서는 세플링을 대규모의 모놀리틱 레포지토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플링은 Git 레포지토리와의 클론 등 상호작용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대규모의 레포지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개인 개발자들이라도 GitHub나 다른 Git 호스팅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세플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플링의 개발 이유, 즉 세플링만이 할수 있는 기존의 버전 관리 시스템들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퍼블릭 소스 컨트롤 시스템들은 관리 가능한 레포지토리 사이즈에 한계가 있어 메타의 모놀리틱 레포지토리 같은 거대한 사이즈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저장소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간단한 디펜던시 관리와 브로드 체인지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모놀리틱 레포지토리만의 장점을 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메타는 이 모놀리틱 레포지토리의 장점을 유지하고자 버전 관리 시스템의 스케일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그런 대규모의 레포지토리를 처리할 수 있는 세플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플링은 머큐리얼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점차 개발을 거듭하면서 세플링만의 스토리지 형식, 와이어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을 갖춘 독자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점차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플링은 이 기능들 이외에도 레포지토리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로그, 스택을 이용하여 코드 리뷰를 더 쉽게 해주는 리뷰 스택, 그리고 더 쉬워진 버그 개선 등 다양한 차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플링을 직접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세플링이 GitHub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GitHub CLI 설치가 필요한데요. 여기 이 링크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는 애플 실리콘 버전의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경우 설치나 사용 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brew install gh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워닝이 뜨는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워닝이 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itHub CLI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인증 정보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명령어를 입력한 뒤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떻게 로그인을 할 건지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github.com,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yes, y 하고 엔터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느라 github에 로그인 되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 기존대로시면은 여기서도 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 위더 웹 브라우저 여기서 엔터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키를 또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여기 기세 로그인하라는 웹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Authorize GitHub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아마 여기 GitHub에 로그인하라는 창이 뜰 텐데,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미리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창이 안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샘플링을 설치를 해주실 건데요. 이 링크에 들어가서 여기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맥 애플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적힌 대로 샘플링을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샘플링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기본적인 샘플링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사용법은 Git 명령어 체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Git 클론은 이렇게 똑같이 SL 클론하고 그 뒤에 주소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샘플링 테스트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Git 레퍼지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샘플링을 이용해서 Git 클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복사해서 SL 클론을 해주시면 이렇게 클론이 완료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클론 후에 여기 정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샘플링 테스트라는 제 Git 레포지토리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샘플링 테스트 복사된 여기로 이동을 해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클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git 클론과는 다르게 여기 .git 폴더 대신 .git 디렉토리 대신 .sl 디렉토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랜치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요. SL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현재 브랜치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커밋은 SL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커밋 메시지도 한 번에 지정을 같이 해주려면 git 커밋치와 동일하게 SL 커밋하고 M 옵션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커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커밋했을 때 오류가 났던 이유가 그 커밋 수정을 한 뒤에 애드를 안 해줘서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주고 이번에 애드를 해주시면 여기 애딩 됐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SL 커밋 마이너스 M 하고 테스트 커밋을 해주시면 여기 커밋이 제대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SL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브랜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여기 방금 7초 전에 방금 커밋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새플릭만의 기능으로 잠깐 언급했던 레퍼지토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 로그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새플릭은 그 레퍼지토리를 한 번에 볼수 있는 방식으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S, 여기 SL 웹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SL 웹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명령어는 Node.js 설치를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Node.js를 설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Node.js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 후에는 이용이 node-v 명령어를 통해서 node.js의 설치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SL웹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웹을 통해서 레포지토리의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새플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새플릭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터미널에서 SL help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플릭이 지원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여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새플릭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플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소프트웨어과 문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